이번에는 그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46쪽. 예. 그 순환 과정에서 그 아래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다음 중 국제의 기준의 결산 채무제표가 아닌 것 그랬죠. 그 이제 국제의 기준은 이제 KIFRS라 이랍니다.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앞에 포괄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라고 이해하세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죠? 4번은 아니죠. 은행계좌는 아니다. 그죠? 틀렸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장 한번 보세요. 47조. 거래가 나와 있죠. 그죠? 거래가 뭐냐? 거래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의 정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은 증가나 감소가 되는 거 알겠죠? 근데 이 거래인데 거래인 것이 있고 거래가 아닌 것이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데 거래가 된다는 거는 뭐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게 모두 다 거래를 합니다. 근데 거래가 아닌 거는 이게 없는 거죠, 그죠? 증감이 안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장부에 기장하는 거, 장부에 기장 안 하는 거, 알겠죠? 장부에 기장된다는 거는 증감이 있어야 되고, 장부에 기장 안 하는 거는 증감이 없는 걸 기장 안 합니다. 알았죠? 예, 그런데 요거 종류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냥 우리가 말로만 뭐 계약했다. 계약금을 주다 하면은 거래입니다. 돈이 나갔으니까. 그럼 계약만 했는 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죠? 뭐, 물건을 우리가 주문만 했다. 이것도 거래 아닙니다. 사람을 채용했다. 이런 거 거래 아닙니다. 알겠죠? 예, 이런 거래를 안 본다. 왜? 뭐, 들어오고 나간 게 없잖아. 그죠? 계약만 했으니까. 이런 거래가 아니다. 이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다. 자산이 감소됐죠. 이런 거. 뭐, 도난, 당했다고 도난 손실이 생겼잖아, 그죠? 이런 거래라 이랍니다. 예,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거래 8요소 하는 게 보이죠, 그죠? 그 거래 8요소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요 거래 8요소라 이랍니다. 아셨죠? 다음 오른쪽에 가볼게요. 거래 종류가 나와 있죠. 종류는 이건 이제 거래인데 종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거래 종류가 이래 있죠. 교환 거래다. 또는 이제 손익 거래다. 그 말뜻만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혼합 거래라 이랍니다. 이 교환 거래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 그 이거는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 안 되죠. 이런 건안 생기고 자산 부채 자본만 생기는 거는 교환 거래라 이랍니다. 그럼 손익 거래라는 거는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면 이거는 손익 거래라 이랍니다. 요거는 반드시 한 변에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 비용이 나오면은 손익 거래라 하고 이게 동시에 나오잖아. 그죠? 동시에 나오면은 혼합거래를 합니다. 이게 동시에 나온다. 그죠? 즉 말해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나온다. 한변에 이걸 우리는 혼합거래라 이랍니다. 아셨죠? 혼합거래.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만 나오면은 교환거래, 수익비용만 한변에 나와 있으면은 손익거래라 하고 요게 동시에 나오면 혼합거래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현금이 있으면 현금거래, 현금이 없으면 대체거래,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 외부에서 발생한 거는 외부거래라 이랍니다. 다음 거기에 49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 기본 예제가 나와 있죠. 회계상 거래인 것 아닌 것 구분합니다. 1번 영업용 건물을 빌리기로 계약하다, X. 아니죠, 그죠? 거래 아니다. 2번, 종업원을 월급을 주기라고 채용하다, X. 3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감소했다. 3번은 오.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죠. 오. 4번.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았다. X. 5번.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이 하락했다. O. 주식가액이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죠. O. 점포의 상품을 창구업자에 맡겼다. X. 7번. 현금과 상품을 도난당하다. O. 손실이 생겼죠. 그죠? 8번.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다. O. 불타버렸죠. 현금의 시제를 조사해 보니까 만 원이 부족하더라. 오.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오. 오다, 그죠? 다음, 3번. 고인자 3번. 다음 거래를 교환 손해 혼합거래로 구분해서 해놨죠. 그죠? 일단 그 거래를 우리가 구분하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그 1번부터 거기 지금 10번까지 나와 있죠. 먼저 우리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 옆에다가 조그만히 적으면 됩니다.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현금 지급했다 그죠? 그 현금이 나갔죠? 대변의 현금. 일단 이걸 먼저 하세요. 이걸 먼저 하는 게 편합니다. 분계할 때. 현금이 나갔다. 우리가 이제 거래에서 보면은 분계할 때 요령이 현금이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현금 또는 상품이 많이 나오죠. 들어왔다 자변, 나갔다 대변. 이걸 먼저 해버리세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쪽 이어주면 편하잖아. 그죠? 외상 매입금 여기 비난이 있죠. 여기 염화됩니다. 왜 외상 매입금이 들어온지 알겠죠? 외상 매입금에는 부채를 취급했으니까 부채가 감소됐죠. 그래서 아 자변이구나. 요래 이해하셔도 되고 그냥 외상 매입금 5만원 이렇게. 두 번째, 외상 매출금 2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 들어왔다. 차별에 2만원. 외상 매출금 들어왔다. 외상 매출금 2만원. 그죠? 이렇게. 3번. 차입금의 이자 5천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이 나갔죠? 대변의 현금. 그죠? 5천원. 이자가 나갔다. 그죠? 비용 발생. 이자 비용 5천원. 4번. 현금 50만원을 원입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장사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죠?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의 현금. 50만원 사업을 시작했다. 자본금 50만원 됐죠. 5번 원가 5만원의 상품을 7만원에 팔고 대금은 외상하다 그랬습니다. 상품을 팔았다 그죠? 대변의 상품 팔았다. 원가 5만원짜리 상품을 팔았다 그죠? 5만원짜리 상품 얼마에 팔았죠? 7만원에 팔았다. 2만원만큼 이익 봤죠? 이익이 생겼다. 이익을 뭐라 하죠? 상품 매출 이익이라 한다. 그죠? 상품 매출 이익이다. 그리고 예, 팔고 그죠? 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랬죠? 그럼 외상 매출금 되겠죠? 외상 매출금 7만원 이렇게. 다음 6번 차입금과 이자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현금이 나갔다. 대변의 현금. 현금이 총 얼마 나갔죠? 5만 5천원 나갔다. 5만 5천원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차입금 5만원. 그죠? 과, 빚을 갚았죠? 부채 감소, 이자. 이걸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 이랍니다. 이자 비용 5천원과 함께
현금으로 갚았다. 다음 7번.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다 그래도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10만 원 빌려왔습니다. 차입금 10만 원. 8번 수수료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다. 대변에 현금 3,000원. 수수료 줬죠? 우리가 지급 수수료 해도 되는데 요렇게 수수료 비용 이걸 많이 씁니다. 수수료 비용 이렇게. 다음 9번 현금 8,000원을 도난당하다. 현금이 나갔다 그죠? 현금 감소돼서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거나 일단 현금이 감소됐다 그죠? 손실, 잡손실이라면 이런 거는 뭐 도난 손실해도 되고 보통 우리가 잡손실 이렇게 처리해 버리죠. 다음 10번 점주가 사용으로 현금을 인출해 갔다. 돈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죠? 현금이 나갔죠? 기업 입장에서 그죠? 기업에 현금이 나갔다. 현금 나갔다 그죠? 2,000원 현금이 감소됐죠. 그럼 기업이 점주란 거는 점주 사장을 말합니다. 알겠죠? 기업주, 전방 주인, 사장을 말합니다. 점주가 사용, 개인이 있어 위해서 현금 가져갔죠. 그러면 기업에 뭐가 감소될까요? 자본금이 감소됩니다. 그죠? 기업의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는 자변이죠. 이렇게. 자, 붕괴를 다 했습니다. 붕괴. 그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잠깐 보세요. 요거는 부채잖아, 그죠? 부채가 차변했으니까 부채 감소. 자산이 대변했으니까 자산 감소. 이해되죠, 그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그죠? 요거는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수익 발생. 부채가 차변했으니까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본 감소, 자산 감소. 그죠? 자, 보세요. 이걸, 요거는 무슨 계정이죠? 부채. 요거는 뭐죠? 자산. 그죠? 그러니까 자산과 여기서 생기잖아. 부채와 자산. 무슨 거래? 교환거래랍니다. 이런 거 우리가 교환거래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산과 자산이다. 그죠? 마찬가지. 무슨 거래? 교환거래. 교환거래죠. 근데 3번은 여기 비용이 나왔잖아. 그죠? 비용계정. 이자 비용 나왔죠? 비용이 한쪽에 나왔다. 무슨 거래? 손익거래라죠. 이런 걸 우리가 손익거래라 이랍니다. 아셨죠? 손익거래. 이런 거. 수수료 비용 나왔잖아요. 그죠? 9, 8번 나왔죠? 이것도 손익거래. 9번도 잡손실하는 비용이 나왔죠? 손익거래라 이랍니다. 아셨죠? 손익거래. 예. 그럼 4번은 자산과 자본이니까 이거는 교환거래.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자산 수익이 나왔잖아. 한쪽에 그죠? 자산도 있고 수익도 있죠? 이게 동시에 나왔잖아. 무슨 거래? 혼합거래이랍니다. 아, 이런 걸 우리는 혼합이다. 혼합거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채와 비용이 나왔죠? 부채와 비용이 한쪽에 동시에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이건 무슨 거래? 혼합거래. 요거는 자산, 부채니까 교환거래. 요거는 자본과 자산이니까 교환거래다. 예,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예. 거래를 우리가 나누어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구분한다. 이해되죠? 예, 다음. 50쪽에 보시면은 계정이 나와 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표준식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연습할 때는 약식으로 한다. 그죠? 예, 약식 계정이다. 그 재무상태부에 들어가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 수익비용을 우리가 명목계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51쪽에 거기 보면은 지금 기역, 니언, 티거, 리얼 나와 있죠. 이 계정들은 나중에 제가 중간에 우리가 강론회 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하지 마세요. 4번 계정기입의 법칙 나왔죠. 아까 분기법칙을 말합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그죠? 자본 감소, 자본 증가, 그걸 말하죠. 그죠? 예. 그리고 52쪽에 한번 보세요. 예.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래 분개를 하게 되면은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항상 전부 똑같다. 그죠? 똑같다. 차 대변이 똑같죠. 그죠? 이걸 우리는 항상 차변과 대변과 차변이 같아진다. 그죠? 이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 이랍니다. 알겠죠? 모든 금액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똑같이 발생한다. 그죠? 요걸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표현하고 그걸 대차 평균의 원리를 하고 요 이어서 차변에 여기에 그죠? 차변에 계정 과목이 있으면은 대변도 있죠. 항상 차변 계정 과목과 대변 계정 과목이 동시에 발생하죠. 이걸 우리는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거래 이중성이라 이랍니다. 그 분계는 항상 차변 계정 대변에 동시에 발생하죠. 그죠? 이렇게 한 개든 두 개든 그죠? 동시에 발생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항상 차변에 계정이 있으면 대변도 있다. 그죠? 계정이 양쪽이 생긴다. 그죠? 그걸 뭐라 하고? 거래의 이중성. 금액이 똑같이 발생한다. 뭐라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아셨죠? 예. 그래서 요 원리에 의해서 이게 같아지니까, 처음 모든 게 같으니까, 그 결과도 항상 같아지겠죠. 그죠? 차변, 대변 합계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나서 우리가 맞나 틀린 나를 확인해 본다. 그죠? 그 우리가 자기 검정 기능이라 이랍니다. 예, 다 하고 나서 이 차변 합계 총합계와 대변 합계 총합계는 같아지겠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자기 검정 기능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죠. 거래 이중성이다. 대차 평균의 원리 이게 뭐냐? 복식부기의 특징이죠. 우리가 일하는 게 복식부기인데 복식부기는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분계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자기 검정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복식부기는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대차 평균에 의해 작성하다 보니까 항상 뭐가 된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 아래 보면은 3번 분계와 정기가 나와 있죠. 그거 이제 알겠죠. 그죠? 거래가 발생했다. 거래를 뭐 하죠? 분계. 그 분계를 아래 원장에 옮긴다. 그죠? 이 원장에 옮기는 걸 뭐라 한다? 정기. 우리 아까 연습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기본에 이제 4번 있죠? 그 4번 아까 우리 해봤습니다. 그죠? 분계도 했고 다 옮겨봤습니다. 다음 54쪽에 그 장부가 나와 있죠? 그 보면은 장부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기장 조직을 말한다. 그 장부의 종류에는 주요부가 있다. 분계장과 총계적 원장이 있죠. 분계장을 우리 대용, 대신 사용하는 게 전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주요부를 보조하는 장부를 보조부라 이랍니다. 거기에는 보조 기입장이 있고 또 보조 원장이 있다. 그죠? 아, 이런 장부들을 말한다. 아래 내려가면은 3번 장부 기입상의 유의사항 요거는 참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기 보세요. 4번에 가면은 그 전표 제도가 나와 있죠. 전표. 예, 그 4번에 보시면은 전표 제도 있다. 그죠? 우리 전표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면은 입금, 현금이 나갔을 때는 출금, 현금이 없으면은 대체이랍니다. 예. 이런 전표 제도를 사용한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 그러고 가면 이제 아래 가보세요. 5번에 가니까 뭐가 있죠? 결산이 나오죠. 그죠? 결산. 이래요.
이제 결산 절차가 첫째 결산의 예비 절차가 있고 그리고 결산의 본 절차, 본 절차 그리고 결산 후 절차 이렇게 크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예비 절차는 뭐냐?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였죠, 그죠? 시산표 작성하고 재고 조사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정산표를 작성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정산표라 이랍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예비 절차다 이랍니다. 시산표와 재고 조사표, 정산표. 이게 바로 뭐냐? 기말에 정리할 사항. 정리 사항들을 묶은표. 알겠죠? 그걸 재고 조사표라 이랍니다. 시산표와 재고 조사표와 정산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본 절차에 왔죠. 이거는 뭐냐? 장부 마감하는 겁니다. 장부 마감. 알겠죠? 본 절차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면 장부 마감하는 거다. 알았죠? 장부 마감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면은 본 절차가 이제, 예, 이 본 절차가 이제 해야지죠. 그죠? 이거는 계정간에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금액을 뭐 대체하거나, 그죠? 또 대체하고 나서 장부를 마감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다음으로 넘겨준다, 그죠? 이월시켜주죠. 요게 우리가 본 절차다, 그죠? 마감하는 거. 계정간에 대체하고, 그 장부를 마감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으로 넘겨준다. 요 과정을 우리가 본 절차라 이랍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열거되어 있죠, 그죠? 그 본 절차에 보시면은, 비용과 수익계정을 집합손익계정에 대체하고, 집합손익계정 잔액을 자본계정에 대체를 하고죠. 일단 대체를 했다가, 그 원장 각 계정을 마감하고, 남는 금액은 2월식이 준다고요. 2월 시산표. 이 작성은 선택적이고, 그리고 이제 분계장이나 기타 장부를 마감한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결산 후 다 끝났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후 절차가 뭐냐? 재무제표 작성하는 겁니다. 그 재무제표 나와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게 후 절차다. 재무제표, 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아셨죠? 예, 요거 보세요. 만약에 이런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쭉 적겠죠, 그죠? 이렇게 뭐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다. 예금이 500원이다. 뭐 이렇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그죠? 뭐 주식이 얼마 이렇게. 그리고 부채가 얼마 이렇게 적는다, 그죠? 예, 적었을 때 이런 게 있죠. 요 예금에 요 있잖아요. 요 예금, 그죠? 요렇게 번호를 붙여 가지고 여기에다가 요 예금을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좀 설명하는 거죠. 보통 설명. 여기에다가 요 예금은 그죠? 대전은행 시청 지점의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거. 우선 요 번호를 붙여가 여기에다가 요 1번 요거는 대전은행의 보통 예금이다. 요래 설명하기도 하겠죠. 그죠? 여기에 설명 요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는 주기라 이랍니다. 주기. 요걸 표시를 우리가 주기라 하고 요 재무사 밖에다가 요렇게 번호를 붙여가야 하는 요거 있죠. 요걸 추석이라 이랍니다. 추석. 예, 그런, 이것도 이 재무 상태표 일부다, 그죠? 일부로 본다, 이겁니다. 알겠죠? 추석도 재무 상태표 일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56페이지에 가서 아래 3번 시산표 나오죠, 그죠? 그 시산표는 결산 정리를 하기 전 시산표와 결산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시산표 두 개가 있습니다. 기말에 정리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아래 종류. 크게 세 가지 있잖아, 그죠? 합계만 한 거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게 뭐죠?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그죠?
예, 우리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까 그죠? 이 시산표라면은 이 시산표는 반드시 그죠? 이 좌변의 자산 그죠? 부채 이게 부채 자본 그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죠? 여기에 수익 들어가죠? 그래서 이 좌변합계와 대변합계 이 합계 이게 같아진다 그랬잖아, 그죠? 이 시산표는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데 요걸 가지고 확인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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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그 요걸 가지고 이제 요게 맞으면은 정확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10원 여기에 10원 적을 것을 오류가 생겼다. 두번 적어버렸다. 두 번. 이렇게. 두번 적었으면 잘못됐잖아. 그죠? 오류인데, 이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 오류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잖아. 금액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견할 수 없죠. 예, 이거, 이런 오류. 그래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알겠죠? 없는 오류. 아, 이런 거. 또는 한 거를 우리가 빠뜨려 버렸습니다. 양쪽 다. 이건 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이중으로 기입했다. 한 거래. 거래라는 거는 양변이란 말이죠. 그죠? 좌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입했거나, 두 번째, 동시누락, 좌변과 대변을 동시에, 거래를 동시에 빠뜨렸거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에 10원, 여기에 10원 적어야 되는데, 요 자산에 10원 적을 것을, 만약 이걸 여기다 안 적고 여기 적었다, 그죠? 모르잖아. 똑같잖아, 이거는. 그죠? 그래서 계정 분류를 잘못했다, 그죠? 계정 오류, 금액은 정확한데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없다 이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 57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3번에 보면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 아, 이거는 발견할 수 없구나 이렇게. 그 읽어 보시면은 이 말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 같은 말이다. 그 위에 보세요. 시산표 등식이 나와 있죠. 이 합계와 이 대변합계는 같다. 이걸 우리는 시산표 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조심할 거는 기말 자산, 기말 부채, 이 자본은 무슨 자본? 기초 자본을 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총비용, 여기는 총수익 같아진다. 그래서 그 조심할 거 시산표 등식에서 보면은 기말 자산과 부채는 기말인데 자본은 뭐죠? 기초되어 있잖아, 기초. 그죠? 기초 자본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초 자본을 적어줍니다. 아셨죠? 시산표 등식이란다. 자, 오른쪽, 예, 그 58쪽을 한번 볼까요? 58쪽에, 예, 그 가운데 보세요. 6번 한번 볼게요. 6번.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6번. 다음 중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예요. 없는 오류가 있다. 있다는 것은 이게 틀린다 이 말이죠. 그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쪽에 잘못된 건 발견할 수 있다. 그죠? 한 변에 잘못된 거. 1번. 거래 이중으로 했다. 이중 붕괴 일어났다. 그죠? 발견할 수 없다. 양쪽에 두번 했으니까 발견할 수 없겠죠. 2번. 특정 계정 좌변에 전개할 것을 대변에 전개했답니다. 어느 한쪽 잘못했다, 그죠? 발견할 수 있다. 2번 발견할 수 있다. 왜? 틀리니까. 합계가 틀리겠죠? 3번은 실제 거래 금액과는 다르지만은 대변과 좌변이 동일한 금액으로 기장했다, 그죠? 10원 할 것을 8원, 8원 해버렸다. 발견할 수 없다. 거래 붕괴가 행해지지 않았다. 누락됐다. 발견할 수 없다.
거래 붕괴 시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같은데 계정 과목을 잘못했다 그죠?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없다. 아셨죠? 그 2번은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차변에 전개할 것을 대변에 전개해서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아래 4번 재고조사표가 나왔죠 그죠? 그 재고조사표라는 거는 기말에 정리할 사항이다. 아셨죠? 넘겨볼까요? 예, 뒷장에. 그거 보면은 59쪽. 59쪽에 보면은 박스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창고에 보면은 결산 정리 사항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이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이다. 앞으로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합니다. 아시겠죠? 예. 아래 이제 5번에 보면은 손익계정의 정리가 나와 있죠. 여기 마찬가지 거기 보시면은 손익계정의 정리해 보시면은 선수 수익한 걸 보입니까? 선수 수익, 선거 비용 보이죠? 미수 수익 보이죠? 미지급 비용 보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선수 수익은 무슨 계정이다? 부채. 선거 비용은 무슨 계정? 자산. 미수 수익은 무슨 계정? 자산. 미지급 비용은 부채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자, 한번 더. 선수 수익은 뭐다? 부채. 선거 비용은 자산. 미수 수익도 자산. 미지급 비용은 부채. 아시겠죠? 예, 그 계정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보세요. 뭐냐 하면 이거 보세요.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원을 지급했다. 이게 그럼 내년 8월 말까지죠. 그죠? 예. 자. 요거 하나만 잘 이해를 하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9월 1일 날 장부에 이 거래 붕괴를 해야 되죠. 그죠? 보험료를 현금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보험료 120원, 대변에 현금 120원 이렇게 붕괴했겠죠. 그죠? 예. 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말일입니다. 그죠? 그죠? 오늘 결산. 금년도 몇 개월이죠? 4개월, 40원. 요거 날짜가 지났죠? 경과. 요 날짜 안 지났죠? 80원 안 지났다. 그죠? 요 경과 40원 됐잖아. 그죠? 그럼 원래 보험료는 얼마죠? 40원이잖아. 그죠? 원래 거. 그래서 요걸 40원으로 고친다. 이걸 고치니까, 40원을 고쳐야 되니까, 여기에서 80원 빼야 되죠. 80원 뺀다. 빼야 되니까 반대로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요 80원 내돈 미리 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미리 줬은 게 뭐란다? 선거 보험료라 이랍니다. 선거 비용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묶어서 비용을 하는데 따로따로 하면 보험료라 이라죠. 그죠? 요게 결산 수정 붕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말, 연말 정산을 이렇게 하면 해나갑니다. 아시겠죠? 예. 결산 수정 붕괴. 예. 자, 뒤로 넘기세요.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예, 뒤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쭉 뒤로 넘어가세요. 넘겨서 예. 65쪽을 한번 보세요. 65페이지에 예. 65쪽. 그 65페이지 보시면은 예. 예, 거기 보면은 총계좌 원장 마감 제일 위에 있어요. 그죠? 정산표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표를 이런 표를 우리가 정산표라 이랍니다. 예. 그또 가운데 좀 보세요. 12번 총계좌 원장 마감이 있죠. 그죠? 잠깐 말씀드릴까요? 보세요. 우리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해
아마 아실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현금이 있죠.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죠? 뭐 100원, 여기에 뭐 300원 있다. 그죠? 여기에 보니까 뭐 250원 있습니다. 그죠? 마감해야 되죠. 이제 오늘 연말에. 이제 이걸 마감하는데 여기에 400원이잖아요. 250원, 여기 이제 150원이 된다. 그죠? 요 12월 말. 그죠? 다음 기로 넘어가죠. 이걸 차기이월이랍니다. 차기이월. 예. 그래서 이렇게 밑줄 꺼주고 이렇게 합계 400원.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반대편에 와서 1월 1일날 뭐라죠? 정기이월이라죠. 그죠? 150원 이렇게 이렇게 요래 마감합니다. 그죠? 예. 남는 금액이 차기이월 했잖아요. 알겠죠? 그걸 보세요. 요래 마감하는 걸 뭐라 하느냐? 영리식 마감법이라 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래 하잖아,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이게 비교할 게 이게 있죠. 대륙식 마감법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를 잔액이라 합니다. 잔액. 잔액 150원. 개시 잔액 이렇게. 잔액으로 마감하는 거는 무슨 식이다? 대륙식 마감법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래 하잖아, 그죠? 차기월 영리식 마감법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시면 영리식 마감법 되어 있죠, 그죠? 아, 차기월로 마감한다. 아시겠죠? 아래 보면은 결산 보고서가 나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다. 그죠? 됐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 하고 나면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기본 예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예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 보세요. 12번 보세요. 그 답은 있습니다. 예. 우리 거기에 교재 보면은 그 답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뭐 아, 우리 방금 했지만은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래 있잖아. 그죠? 재무상태표, 기초와 기말입니다. 요거는 1월 1일입니다. 그죠? 기초, 재무상태표. 요거는 기말 재무상태표죠. 예, 그거 보니까. 자산. 현금은 자산. 여기는 자산 적어줍니다. 그죠?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죠. 상품도 자산이죠. 이렇게. 그죠? 비품도 자산이죠. 외상 매입금 부채죠. 차입금도 부채죠. 이렇게. 다 했잖아. 그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산과 부채 구분했습니다. 그럼 마감할까요? 자산할 게 얼마죠? 700이잖아요. 700이 여기 1000원. 이 1000원이 뭘까요? 자본. 그죠? 자산, 부채니까. 나머지 자본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자본이 1000원이었다. 그죠? 합계 1700원. 기초에는 이익이 있을 수 없잖아. 시작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래 보세요. 현금 이게 이제 100원이 되었습니다. 100원. 그죠? 예금 500원 생겼죠? 이렇게. 외상 매출금 800원. 상품 500원. 그죠? 예. 비품 400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 500원. 그죠? 예. 차입금 200원. 그리고 미지급금 300원. 다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럼 자, 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차변 합계가 얼마냐 하면은 1000하고 2300원이네, 그죠? 대변 합계는 얼마죠? 1000원이죠. 이게 얼마죠? 자본금 1300원 됐잖아.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기초 자본은 1000원이고 기말 자본 1300원이죠. 그럼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300원 생겼잖아. 그죠? 300원 생겼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래도 되고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보도 표현을 많이 표시를 하죠. 자본금 요 1000원 요거 적어 주고 나머지를 이제 당기 순이익 이렇게 300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합계 2300원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자본금 1000원과 당기순이익 300원이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마감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그 뒤로 한가 볼게요. 거기 가면은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13번.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세요. 돼 있죠? 그죠? 그럼 손익계산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손익계산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한다 그죠? 손익계산서. 이 손익계산서에는 비용, 여기는 수익이죠. 예, 그럼 매출액은 수익이라 그랬죠. 대변에 수익이니까 3,500원, 그죠? 매출은 그냥 비용이죠. 2,000원. 비용, 예. 다음에 급료 비용입니다. 600원, 임차료 비용이죠. 400원. 자, 그리고 수수료 수익 나왔네요, 그죠? 예, 이거는 수익이니까 대변에 광고 선전비가 나왔죠. 비용 1,000원. 그리고 이자 수익 나왔네, 그죠? 수익이니까 대변에 500원 이렇게 끝났죠. 그 나면은 이 합계가 얼마죠? 4,300원이고 차변 합계는 2,200원이죠. 빼고 나니까 얼마? 2,100원 나온. 뭐 계산 잘못했습니까? 2,000원, 600원, 400원, 1,000원이고 3,500원, 300원, 500원 하면은 4,300원이잖아, 그죠? 이게 지금 합계 4,000원이네. 그죠? 그렇죠? 합계가. 여기에 300원 남다, 그죠? 이게 뭐죠? 당기 순이.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합계가 4,300원, 4,300원이다, 그죠? 결과는 이 같아지죠? 그죠? 이렇게. 알겠죠? 같아진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고 뭐 아까 우리 했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첫 시간 다시 돌아갑니다.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1월 1일 날 그죠? 내가 1월 1일 날 자산 100원 영업을 시작했다. 근데 이 중에 빌려온 돈이 30원 있고, 내돈 70원 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1월 1일이니까 이제 시작이죠. 기초라 이랍니다.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1년이 지났습니다. 12월 말에 와서, 이제 이걸 봤죠, 그죠? 자산을 보니까. 이 자산이 얼마냐? 200원 돼 있더라. 200원 돼 있고, 그 부채 합계가 얼마냐 보니까, 이 부채가 90원 돼 있고, 그럼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110원 되겠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1년이 지났다, 그죠?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돼 있다. 자, 요리 변동이 생기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이 1년이 지나서 이래 되었습니다. 자, 1년 동안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이익이 얼마 생겼죠?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제 변동됐잖아, 그죠?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자,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내 돈이 70은 얼마 됐죠? 110원 됐잖아. 이게 얼마 생겼죠? 40원이랍니다. 40원. 아시겠죠? 요걸 비교, 요거, 요거. 자, 보세요. 결과는 100원이 200원 됐으니까 100원 늘었잖아. 100원이 늘었는데 빚이 또 늘었죠. 얼마? 60원 늘었잖아. 빚은 빼야 되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얼마 늘은 거죠? 40원. 그게 이거잖아. 그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벌었습니다. 그죠? 총 수익 금액이 이 총 벌이 되는 게 보니까 그죠? 이게 얼마냐? 90원이더라. 그럼 총 비용이 얼마냐? 50원이더라. 그럼 순수한 이익이 얼마고 40원이더라. 자, 보세요. 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요 이익과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요 이익은 항상 같아집니다. 알겠죠? 원리가. 예. 요 이익과 요 이익은 항상 같다. 그죠? 요게 뭐냐? 재무상태표. 요거 재무상태표. 요게 손익계산서죠. 예.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죠? 요렇게 수익이 생겨서. 그죠? 결국은 자산에서 요 자산 부채를 가지고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이다. 그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응? 알겠죠? 그럼 보세요. 내 70원 있었잖아. 그죠? 기초하면 70원인데 수익이 생겨서 뭐 돈이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얼마가 된 거죠? 160원에서 50원 나갔죠? 160원에서 50원 빼면 얼마? 110원. 그게 110원 남았잖아. 결과는. 그죠? 예. 자, 여기서 원리가. 자, 다시 볼게요.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 또 하나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그죠? 요 등식 성립하죠. 같이 따라 한번 해볼게요.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요거는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요거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 또 하나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 같아진다.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지죠. 이거 안 주어집니다. 이것도 안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이것도 안 주어졌다. 그죠? 이렇게.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이랬습니다. 문제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구해보세요. 자, 이걸 이제 구하는데, 보세요. 이 금액을 모르면, 이걸 모르는 게 못 구하잖아. 그죠? 일단은 보류하고, 이거는 구할 수 있다. 총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죠? 40. 그죠? 여기서도 기말자산에서 부채 얼마? 110원.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뭐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잖아. 그러면은 11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40원 나왔다. 11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40원. 요거 얼마일까요? 70. 요게 70이 되니까 요건 얼마? 30. 아시겠죠? 그죠? 이래 구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예. 그럼 만약에 요래 주어졌는데,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사이에 정자가 있다. 자본금 정가를 말합니다. 플러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하고 나서 이 기간 중에 5월 달 또는 뭐 9월 달에 자본금을 더 투자를 했다. 그죠? 정자. 정자는 더하고 감자가 있으면 뺀다. 알았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자 감자 나왔습니다. 자, 요래 주어지고 요거 구해 보세요. 요래 주어졌다. 그죠? 만약에. 그럼 자, 구해 봅니다. 요게 중간에 있었다. 그죠? 요건 얼마? 40원이죠. 요건 얼마? 110원이죠. 자.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요건데 이게 딱 중간에 있잖아.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신경쓰이 막 이러면 됩니다. 보세요. 기말자본이죠. 기초자본은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기초자본이다 이겁니다. 기초자본.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요 기말을 뺀 여기까지를 우리가 기초자본으로 보면 된다. 알았죠? 예. 그럼 자 보세요. 110원에서 이 동그라미를 빼니까 40원이 나왔다. 그죠? 110원에서 동그라미를 빼니까 40원이. 그럼 동그라미가 얼마가 될까요? 동그라미가? 다시 보세요. 110원에서 이 전체 동그라미를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동그라미 얼마? 70. 70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금액에서 요거 더하고 뺐다. 결국 10원이잖아. 10원. 얼마에서 10원을 더하니까 70원이더라. 요건 얼마? 60. 요게 60 넘으면 요거 얼마? 40.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우리 계산 문제입니다. 예, 더하고 빼는 거.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정자와 감자 넘으면 요걸 합해서 뭐로 본다? 기초자본을 본다. 그죠? 하나 예를 한번 해볼게요. 그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죠? 예, 14번. 자, 기말에 있어서 장부를 조사해 보니 자산 합계가 30만원, 부채 합계가 18만원, 연도 중에 비용 합계가 36,500원이고, 수익 합계는 29,800원이었다. 연도 초에 자산 합계가 20만원이었다고 한다면은, 연도 초에 부채 합계는 얼마냐 묻고 있죠. 자, 이 문제. 예, 그러면은 이 문제도 우리가 나왔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기초, 기말, 여기에 주어진 그대로 적어줍니다.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그리고 수익합계, 비용합계 빼고 나면은 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딱 적고 나서 이제 대입합니다. 14번 문제 다시 보세요. 기말에 있어서 자산이 얼마? 30만원 그랬죠? 요 기말 자산이 30만원이다. 기말에 있어서 부채가 얼마라 했죠? 18만원. 이게 18만원. 그죠? 예. 그러 가서 보니까 또 연도 중에 비용이 36,500원이다. 이게 36,500원. 그리고 수익의 합계는 29,800원이다. 그죠? 이렇게 주어졌고, 연도 초 기초자산은 20만원이었다. 묻는 말, 연도 초에 부채가 얼마고? 이런 묻잖아. 그죠? 예. 묻는 게 연도 초에 부채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요거 물어봤죠. 요거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예. 이 금액 안 주어졌습니다. 그죠? 문제가 이해되죠? 그죠? 이걸 알아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한다. 그죠? 잠깐 보류. 근데 이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이 금액은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비용이 크다? 비용이 크면 뭐죠? 손실이잖아. 손실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손실. 알았죠? 36,500원에서 29,800원을 빼니까 6,700원 나왔다. 손실. 우리 항상 마이너스 나오면 손실이다. 알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뺍니다. 빼고 나면 얼마? 12만원. 아셨죠? 12만원.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잘 보세요. 12만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다. 그죠? 6,700원. 이게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더하면 되죠? 이게 다 알겠죠?
이거는 뭐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2만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다는 것은 이게 크다는 말입니다. 그죠? 더하면 된다. 이게 얼마? 12만 6,700원. 그죠? 끝났네. 그럼 이금에 구할 수 있죠? 요거는 요거 합계가 요거 빼면 되잖아. 그죠? 73300 정답. 이렇게 73,300원입니다.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회계 원리 계산 문제. 여기 회계 계산 문제다. 아셨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행계 이제 전체 그죠? 흐름이죠. 그죠? 예. 우리 이제 재무 상태비와 손익 계산서 작성 여기까지 흐름을 했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강론에 들어갑니다. 강론. 자산에서 공부. 그죠? 현금, 예금. 하나하나.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금 끝나고 나면 예금, 예금 끝나고 나면 주식.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럼 자산 끝나고 나면 부채. 요 끝나고 나면 자본. 다음 뭘까요? 수익과 비용. 그죠? 이렇게 딱 하면 끝나잖아. 이걸 하는데 딱 8번이야. 8번. 알겠죠? 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수업을 한 번 하니까 8주. 그러니 8주니까 두 달이죠. 그죠? 두 달간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결국은 8번 납니다. 8번 만에 요 과정이 다 끝납니다. 예. 아시겠죠? 그 8번만 여러분들 결석 안 하시면은 요 과정을 한 번 딱 마스터해 버리죠. 그 마스터하고 나면 이제 또 반복이죠. 그죠? 계속 반복. 반복. 우리 학원 과정은 항상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이제 시작했으면은 다음에 9, 10, 한 번 해서 끝나고, 그런 다음에 또 11월, 12월 또 끝나고, 이런 식으로 1월, 2월, 이런 식 과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본서 과정을 가지고 이걸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합니다. 문제집 과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모의고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시험 이래 보죠. 우리 학원 과정이 그렇습니다. 요 기본서 과정에 이제 이렇게 반복 몇 번 하고 문제 풀이하고 모의고사 보다가 시험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 말하면은 전체 총론부입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